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조셉과 함께하는 캐네디언 로키 하이킹 시리즈. 오늘은 하트 마운틴 함께 출발합니다. 캘거리에서 주차장까지 약 1시간 거리, 엘베이션 게인 1000m, 스크램블 앤 스티프 하드 코스입니다. 왕복 약 11km, 호스슈 루프로 돕니다. 약 5시간에서 6시간 소요됩니다. 하트 마운틴을 가려면 이곳에서 약 5시간, 6시간 소요됩니다. 하트크리는 약 2, 3시간 정도. 하트 마운틴을 직접 가길 원하신다면 이곳이 지름길입니다. 이곳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바로 여기가 입구입니다. 예, 저 아래쪽 길이 하트 크릭 트레일 코스입니다. 다람쥐와 베리도 보이네요.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보이는 락덱 아 코스입니다. 드디어 추리라인을 벗어납니다. 이제부터 본격적인 Rocky Mountain, Scramble Route, Script Part입니다. 이것은 발디 마운틴 또는 리더 라이드처럼 주차장에서부터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하트 펌핑 생각보다 휴식을 많이 취해주고 있습니다. 요 표시가 보이면 하트 마운틴 정상까지 약 3분의 2, 4분의 3 정도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Let's go! 알마스트 와, 후후. 예, 이지 스크램블, 라이프 클라이밍에서 올라갑니다. 뻔뻔뻔.
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. 스크램블, 스크램블. 이지 스크램블, 예, 아주 재밌습니다. 챌린지 코스입니다. 예, 처음으로 두 명의 캐디언 여자분을 만났는데, They are strong. 강인한 체력을 가졌네요. 드디어 1시간 50분 만에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야호! 요 마이 선샤인. 예, 당신은 나의 태양. 누군가 좋은 긁기가 쓰여진 조약돌들을 이곳에 모아뒀습니다. 브렉. 벌써 골든라치 추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능선 따라 걷기, 즉 리치 워킹. 예, 정말 좋습니다. 정말 뷰가 뛰어납니다. 첫 번째 하트크릭 마운틴 탑에서 이곳 두 번째 픽, 매큐인 피크까지 예, 약 3, 40분이면 도착합니다. 이곳에 도착하면 멋진 베리 호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길.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길입니다. 힐링이 됩니다. 빅카일은 즉
큰 돌무덤인 이곳에서 전체 뷰를 돌아옵니다. 베리어 호수가 정말 멋집니다. 아름다운 베리어 호수와 돌무덤을 두고 이제 릿지워킹 출발합니다. 작은 돌무덤이 있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전체 뷰를 한번 돌아본 뒤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. 멀리 호수는 보이지만 내리막길은 끝이 없습니다. 약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천천히 내려가셔야 합니다. 드디어 그늘이 있는 숲속으로 진입합니다. 내리막길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. 하트 마운틴에서 다 내려오면 바로 전신주 파워라인이 보입니다. 이곳에서 하트 크릭 쪽으로는 좌회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곳에서 하트 크릭 주차장까지 약 30분에서 40분 소요됩니다.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행복한 날 되십시오.